이번 정류소는 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청룡사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오거리. 사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청룡사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언덕 앞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서나무 죽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아름다운 실버입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인천부사금 자체송약자 배려좌석입니다. 산의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합시다. 여기, 여기 내리세요? 네? 여기요? 아니요, 아니요. 서나 여기 아니에요. 조련, 우리 동걸레 선생님과 한번 쫓아보시죠. 이봉규, 더 캐릭터로 재승. 있어가지고. 네, 맞아, 맞아. 그렇네. 차를 네. 여기 세워서 그렇네. 차를 여기 세워가지고 혹시 차 오면은 맞아, 먼저 맞아. 지나가라고 여기 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기 담도 여기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좋죠. 아름다운 실버입니다. 다음 번 빨리 그만둬야지. 본연사 신각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핸드폰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각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박종화 고택입니다. 왜 폭락 경화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야, 어제는 와, 엄청 나더라고요. 그 아, 불법 주차장사가. 어저께 주말이니까 더 차이. 네, 산 쪽에 뭐 형제봉 있고 전부터 해가지고 아, 이게 와 난리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기가 문제인데 주차 단속을 해야지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예, 다, 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청에 신고해서 주차 단속 좀 하라 그럴게요. 예. 이거는 저기 사진 찍는 정류소는 박종화 고택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화인 빌라입니다. 다들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켜가는 당신은 네, 코로나19를 이기는 명우. 사진 찍어주세요. 그런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이번 정류선은 화인 빌라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힐탑입니다.
여기도 좀 문제더라고요. 문제가 많죠? 왜냐면은 저희는 여기 이렇게 차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저희는 여기 중앙선 있잖아요. 맞아요. 중앙선 침범해야기 때문에 괜히 예. 중앙선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도 사고 나도 이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중앙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의미가 없어도 혹시라도 저희가 사고가 나면은. 아니, 중앙선은 의미가 괜히 없어요. 저희가 덤탱 이슈니까, 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간대가 그 30분 대차 길을 30년 동안 길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번 정류선은 미랄 기도원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평창입니다. 다시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지켜가는 당신은 코로나19를 이기는 영웅. 이런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그렇게 천천히 와도 차들이 어느 순간 확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번 정류소는 평창공원 지킴터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동의류입니다. 네, 맞아요. 어제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네, 어저께 일요일이니까 네, 엄청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빠져나갔어요. 뭐 여기 막 주차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정류소는 명동읍입니다. 여기까지 걸고 다음 정류소는 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쫙까지 한 20, 30대가 겨우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차가 여기까지 있으니까는 저희가 이쪽으로 붙어서 가니까는 여기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슬아슬하지. 네, 여기 바싹 붙어서 가니까 여기 차가 있으니까는 위험하더라고.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주말에는 어떻게 다투고 하나 그래서 부총장 보고 건축 허가를 1층은 무조건 주차장을 하고 위에 한층 더 높여서 범퇴입을 높여달라고 그러면 주차난 해결이 된다고. 이번 정류소는 한남산 기도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화정사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마을버스도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저희도 정확하게는 뭐 매시간마다 틀려요. 매시간마다 저희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16년도 5월달에 그러면 아예 안 다르겠다고 오빠 필요 중에 그래서 아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일본이 닮냐고 그랬더니 저기를 한대. 다른데 배차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해달래. 그럼 서울시하고 싸우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루 19만 원을 줘야 되는데 걔네들을.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게 6번 차를 사지 마세요. 그 보세요 지금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신술이야. 이게 지금 훨씬 좋긴 하고 뭐 전기버스도 넓고 이게 2억 5천짜리 차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말버스고 이건 시내버스잖아요. 이게 말공 공으로 돼야 되는데 준공용제 이번 주말 말버스로 하면 개인 하면은 문제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 지구촌 출. 아니요. 안 되나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사모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금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그냥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강요하실 거는 아니 강요할 거는 없는데 환승해서 가시면은 최종 요금은 똑같아요. 어차피 환승하면은 똑같고 그러니까 10번 타면은 그 2,000원 차이 나요? 아니 몰라요. 예예 예, 예, 그래요. 바닥에 반 그런 입장이 다르니까 강요하실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서상 느낌상 좀 그런 게 조금 느껴진다. 그걸 안 타시면 돼요. 아, 그런데 예. 버스 기다리는데 이게 왔잖아. 아니 요금이 부담스러우면은 그 6번 타시면 돼요. 요금 부담스러우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7번 아니 어려운 게 서울시에서 이 차 하나에 2억 5천짜리 5억을 드리고 기사비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 서울시장님한테 댓글을 써서 감사하다는 그런 그거는 못할 만큼 어쨌든 버스가 아까 그 길이 기다리는데 이게 오니까 탔잖아요. 근데 타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6번 버스가 좋으면 6번 버스 타시는데요. 아니 오늘 버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6번 버스 하세요 그러면.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불만 있는 게 아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요금 때문에 요금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네요. 이거는 무공해 무소음이거든. 공해도 소음도 없고 왜 매연도 없고요. 육타이도 그때 이거 얼마나 지금 저기를 서울시내에서 최초로 지금 경산동에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어머 이 버스를 타는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면 저기지. 이거 한 사람들이 저거 뭐 앞에 싹 가는 거 봐. 지금 미친놈이지 저게. 이번 정류소는 심사구역 거예요 저게. 다음 정류소는 롯데아파트입니다. 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아니 어디 앞으로 싹 지나가고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냥 그렇게 국밥 지르고 안 다닌다고 말이야. 오죽하면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년 동안 이게 뭐야 이게 3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반대하고 그냥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별로 몰랐네 진짜. 너무 어렵게 4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어렵게 왔는데 정말 실망이네. 다니고 있는 말이야.
여기 안 서요. 네, 저희 시내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에서요. 이건 철거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헷갈리네. 철거하는 게 낫겠죠. 그냥 헷갈려요, 손님들. 승차감 도 어떠세요? 승차감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데 운전점이 기능을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자체가 크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기타 단속을 좀 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네,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보이는. 네. 그러면 저기 동점에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네. 지금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 시간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녕히 가십시오.